한빛교회의 비전은 성경을 통해 정직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들어가지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성경을 통해서 비전의 일꾼이 세워지리라 확신하고 교회 개척을 선포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여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시대 정신과 타협하지 않았기에 모든 과정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한 사람을 세워가는 비전을 열어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정직하고 탁월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것은 성경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속사, 언약과 같은 성경의 큰 주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도록 해주셨고 특별히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과 같은 주요한 본문은 수차례 강의해 주셨으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등 개혁주의의 신조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내용의 실천을 위해서 개척 시작부터 지금까지 20년간 리더 교육을 하고 있고 복음의 현장 교육을 통해서 성경이 지식이 아닌 복음 전도와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지식이 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시간과 정신을 뺏겨 복음을 배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방, 쉼터, 연구실 등 교회 안에서 삶의 인프라를 만들어왔고 체육대회, 야유회, 성탄 전야행사 등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새로운 지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와 사회를 책임지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안학교와 비전사업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목사님께서 개척 때부터 비전으로 제시하셨고 2005년 평신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직천리, 2016년 문지리, 2018년 동일이 등 가장 적합한 교육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수년간 대안학교 교사 모임을 통해서 교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 이르러서 대안학교는 구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제5계절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대안학교의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세부터 7세 아이들에게 복음과 복음의 인격, 관계를 가르치는 선교원과 초중고등부의 교과 학습의 실력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으로 지도하는 한빛 아카데미의 교육의 내용이 강화되어 대안학교의 중심축이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영어도서관과 마법암산을 통해서 초등영어와 수학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솔로몬 에듀에 있는 절대영어와 횡단 수학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중고등부 영어와 수학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책통 등의 독서 프로그램, 음악, 미술 등의 문화교실, 태권도 선교훈련, TIA, 아이들의 지정이가 통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한빛교회 20년은 역사와 사회에 책임을 갖는 교회라는 목표 아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을 키우는데 모든 역량을 쏟으며 왔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이제까지의 눈물의 역사 위에서 세워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이 비전에 대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